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리아번 대표 파이어댄서 불꽃남자 정신영입니다. 예,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실게요. Now work? Yeah, record. Yeah. Okay. Start. Yeah. 예, 제가 이제 포이로 여러 세계 곳곳의 축제를 참여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어떻게 즐거워 보이나요?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회사, 또 주변 친구들의 모임, 파티, 축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도시,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면서 살고 계세요? 참여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여기저기 축제에서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참여하지? 또는 내가 어떻게 참여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버닝맨이라는 축제에 가서 참여가 보여주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먼저 버닝맨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버닝맨이란 축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버닝맨이란 축제는 1986년 레리아비란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해변에 사람 모양의 나무 조형물을 태우면서 시작돼서 지금은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막 한복판에 모여 자기 표현을 하며 실험적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존하면서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블랙락시티라는 도시를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요. 이게 하나의 버닝맨이고요. 축제고요. There is no spectator. 저 도시가 정말 사람들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게 믿겨지세요? 저도 에이 설마 저게 정말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질까? 좀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일단 확인해보러 가야겠죠. 저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한참 고민하고 찾던 시기에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에 다양한 축제도 찾아보고 뭐 컨퍼런스, 대회 그런 거 찾아보고 주변에 재미있는 파티를 다니면서 비슷한 시기에 버닝맨이랑 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버닝맨이란 축제에 맨을 태우기 전에 이 포이로 파이어 댄싱을 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이걸 파이어 컨클레이브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내가 어떤 예술적인 감각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포이도 알게 됐고 버닝맨도 알게 됐으니 이걸로 한번 참여해보자. 그렇게 이제 저를 찾던 그런 과정이 동기가 돼서 버닝맨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포이 연습도 하고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발리에 있는 포이 워크샵에 갔는데 거기서 매실한 친구를 만났어요. 사진에 보이는 이 부두를 해변에 있는 이 부두를 사막 한복판에 설치한다고 신 우리 버닝맨에 참여해서 저 부두 만들 건데 놀러 올래? 이래서 아 저기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 당연히 예 당연히 가야겠죠. 그래서 예 여러분이라면 안 가겠어요? 저기 아는 사람 없으면 왠지 가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 준비를 하니까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렇게 버닝맨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막까지 가게 됩니다. 막상 도착하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옷차림으로 오셨는지 아세요? 사막에 그렇게 목이 마르고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재밌어 보이는데 사실 배고파요. 그리고 음식을 팔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준비해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생존할 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카멜백 메고 물도 마시고 이제 포이도 이렇게 들고 예 그렇게 이제 참여했는데 더 피어에서 이제 하루는 파티가 열렸는데 케빈이라는 친구가 저 부두 조형물을 만든 수십 명의 친구들한테 다섯 코스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와 저렇게 참여하다니 뭐 돈이 많은가 뭐 능력이 좋은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마음이 참여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포위로 참여를 했죠. 제가 참여한 이 포위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을 사용하지 못해서 LED로 하는 점 불은 훨씬 멋있어요. 네, 잘 보셨어요? 이렇게 참여하고 나니까 많은 친구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경꾼으로 참여했다면 그런 친구들이 안 생겼겠죠.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참여를 하게 되니까 다른 참여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제 부두를 만드니까 그 부두에 저희 보시는 사진처럼 야자수가 있는 섬 모양의 아트카가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상어 모양의 아트카가 지나갔어요. 이게 되게 유치하고 뭔가 예술적이고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데 사막 한복판에 부두가 있고 섬이 있고 그 뒤에 상어가 따라가는 거
되게 만화 같고 재미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보면 정말 재밌어요.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래요. 예, 그 실제로 저거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 뿜는 문어도 봤어요. 문어 바다에 사는데 불을 뿜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예요, 사실. 문어가 불을 뿜다니. 예. 이 아저씨한테 이제 아저씨는 왜 여기에 참여했어요?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취미였고 자기 취미에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 기계 만들어서 사막까지 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취미에 돈 투자하시죠? 네. 이렇게 이빨 모양의 아트카도 보고 돔을 만들어서 이 테드엑스도 하더라고요. 사막에서. 예, 저는 이제 버닝맨에 참여해서 이런 정말 아 저게 참여로 축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구나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와 이걸 이게 한국에도 가능할까? 버닝맨이 한국에도 가능할까? 안 해보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캐시란 친구랑 이미 알고 지낸 캐시란 친구랑 같이 페이스북에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주변 친구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제가 참여하라고 이렇게 쫄은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없나?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유명한 가수도 없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바닷가에 이제 참여해서 만들자 재밌는 걸 해서 이제 결국엔 1,400명이 모여서 국내 최초로 국립공원의 허가를 받아 예, 코리아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국립공원에서 크게 불을 질렀죠. 이건 2013년이고 폭우도 간단했고 2013년엔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 그것도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고 없이 무사히 견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로 만들어진 한국의 버닝맨 코리아번에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시죠? 뭐 작은 사례부터 정말 많은데 한 개를 먼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플래툰 쿤스트할레라는 청담동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설계 디자인하신 백지원이란 건축가분이 연락이 오셔서 코리아번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미팅을 잡고 사무실에서 이제 코리아번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제가 버닝맨에서 본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뭐 어떤 의미 있고 대단한 예술적인 조형물이 아니고 뭐 그런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재미로 즐겁게 참여만 하면 된다 했더니 온더문 캠프라는 걸 이름을 짓고 이런 템플을 만들었습니다. 한 20, 30명의 직원 전체가 회사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예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태웠습니다. 예.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고 태우고 나면 뭐가 남는 줄 아세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추억, 또 재, 재 남고요. 또 예, 추억 맞아요. 경험만 남게 돼요. 저 순간을 저걸 같이 함께한 그 순간만 남게 됩니다. 물질적인 건 사라져요. 이렇게 온더문 캠프 말고도 이제 어떤 분들은 씨름 캠프를 만들어서 씨름 대회를 열고 큰 타워도 만들고 어떤 분은 고기를 엄청 갖고 오셔서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요가 워크샵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축제가 되었어요. 재밌어 보이죠? 내년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참여를 통해서 저 자신은 포이라는 걸 연습해 파이어댄싱 공연자도 해보고 코리아번이라는 축제의 제작자도 경험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랐지만 참여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어요. 다른 분들도 엉뚱한 불뿜는 문어, 뭐 섬 모양의 아트카, 상어 이런 엉뚱할 수도 있고 익녀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참녀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블랙락 시티를 만들었고 축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참여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했어요. 제가 참여를 안 했다면 이런 걸 몰랐을 때죠. 자, 여러분. 참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참여입니다. 감사합니다.